3DO. Somewhere in the dark tunnels beneath the earth was the World Tree, the wellspring of life. Tarnum had to find it before the insane ancestor Vor and his minions, the Necromancers, destroyed it. But how does one kill a god?자, 그럼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불타는 8월을 기대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운 두 배는 더운 8월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저녁도 히어로즈 3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래드 피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티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해볼 미션은 크로니클즈의 다섯 번째 캠페인 세계수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볼건데 이 캠페인을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탈을 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세계수를 네크로맨서에게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물리칠 수 없는 더 위협적인 더 위험한 적이 불멸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자 불멸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제다이트 자 누굴까요? 제다이트 네 재방송 특화 불멸의 영웅이죠. 제다이트 자 잠깐만요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잠시만요 덥습니다. 아우 날씨 미쳤어 진짜. 날씨가 미쳤어. 얼음덩어리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요. 아 진짜 날씨 오늘 그 저희 쪽 지역은 폭염주의보 내렸거든요. 아우 겁나 더워 진짜. 다들 그러겠죠 아마? 다른 지역도? 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네 비수형님 어서오세요. 아 집안 온도 33도 와. 자 그럼 다섯 번째 미션 세계수 타르넘은 이 지역의 모든 네크로폴리스 세력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타르넘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영웅의 레벨은 8까지 높일 수 있지만 타르넘과 두 명의 가장 강력한 영웅들이 다음 미션을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 스트롱홀드 미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꼼수라고 해야 되나? 공략 같은 게 만약 있으면은 그러니까 타르넘이 아니고 스트롱홀드 미션 같은 경우는 패스트 베이모스라는 약간의 필살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스트롱홀드로 했을 때 그 만약에 맵의 공략을 다 안다면은 패스트 베이모스 택을 탄 다음에 직방으로 적한테 쳐들어가서 끝내버린다던가 뭐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트롱홀드를 할 때는 공략을 안 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보너스는 호크블린과 목재인데 이 호크블린이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왜냐? 호크블린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녀석들을 전술적으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불가능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흐느적 뭐 흐느끼는 울음소리 뭐 그런 거겠죠. 타르넘은 혼자 먼 거리를 달려와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이 지역까지 와서 세계수라고 불리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계수가 무엇인지도 무엇이 세계수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신만이 세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요렇게 뭔지도 모르지만 선조들이 보내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참 삽질을 열심히 하는 우리 타르넘이죠. 세계수를 지켜라. 나는 머릿속에서 비명처럼 울리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다. 그냥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하고 그 소리를 잊어버려 했지만 북동쪽으로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왜 선조들이 나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선조들은 나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항상 나를 불러서 얘기해 주었다. 왜 그들은 이런 애매한 형태로 나에게 지시하는 것일까. 아 다음을 위한 떡밥이네. 지금 선조들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죠. 몸이라기보다는 영혼에 선조들의 영혼에 뭔가 이상이 생겼고 애매한 형태로 타르넘을 부른 뭐 그런 상태죠.
자, 어쨌든 간에 뭐 네크로댄서들을 격파하면서 세계수를 지켜라, 뭐 그런 미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미션에서의 세계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설마 지혜나무 딸랑 한 개 언덕에다가 올려놓고 그거 보고 세계수라고 해놓진 않았겠지? 그러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꽃미남 타르넘으로 돌려달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바바리안 상태의 타르넘의 모습으로 돌아왔네. 자, 타르넘이 매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불가능 난이도로 했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상태라서 자원부터 우선시해서 먹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책도 없지, 아마. 있나? 없네. 아, 맞다. 타르넘 스킬. 공격술과 공격술이네. 크레켓 거를 썼구나, 오케이. 자, 이 타르넘은 굉장히 강력해질, 미래가 딱 보이는군요. 당신 앞에 넷 전장이 보입니다. 주관 병사들의 유골이 땅 위에 보이고 심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싸웁니다. 자, 요거는 약간 잘못한 게 고기방패들을 좀 나눠놔서 반격을 뺐어야 되는데 그냥 싸웠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대기. 안 오네요. 자, 요 녀석들한테 한 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 호코블린을 나눠놨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자, 그래도 맞진 않겠네? 잠깐만, 7마리로 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영웅의 스탯발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아마 죽겠죠? 일단 한 대 치면은 6마리, 죽었지 한 마리, 오케이. 가서 마무리 한번 하고 가서 이제 또 남은 거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안 됐어, 이럴 수가. 역시 영웅이 저랩이니까 약하구만. 자, 어쨌든 간에 1, 2, 3 요렇게 마무리했는데 호코블린을 3마리나 잃었다는 게 상당히 아깝네요. 역시 그 미션 하나를 클리어 다 한 다음에 딱 다음 미션을 넘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 미션에서 강력한 영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무섭단 말이죠. 자, 어쨌든 거기다가 이 스트롱홀드 미션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적어도 고급 정도만 해도 패스트 베이모스 테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자, 불가능 난이도는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진행을 하겠죠. 어쨌든 턴 종료. 긍정본님, 이런 전마니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안 나눴다. 자꾸 왜 이러니. 병력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안 나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 이 정도까지만 가고 대기. 요 정도. 자, 우선 위쪽부터 상대를 할까? 아래쪽? 일단 5마리 없나? 5마리 여깄다. 내려와서 제일 약한 거 상대하고 한 마리 남았으니까 안 죽겠지. 생명력이 8이 남았으니까 안 죽겠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요렇게 쳐주시고 올라가서 마무리. 자, 스켈레톤이 일반 스켈레톤이 아닌 스켈레톤 전사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 그냥 고블린보다 속도가 더 빠른 상태죠. 절대 기억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눠주고 타르넘의 깃발이 하필 또 분홍색이야. 안 어울리게. 타르넘이 분홍색이라니 너무 안 어울리잖아. 자, 어쨌든 간에 금이 이제 500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짓기는 또 아깝고. 일단 500원씩 생산하는 상태니까 한 번 더 모으자. 요 상태로 가고. 정찰병 중에 하나가 이상한 전투를 목격했다. 두 네크로맨서가 싸우는 모습이었다. 네크로맨서들끼리 싸우는구나 지금.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1000골드가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크타워를, 잠깐만, 오크타워는 베이모스 동굴 짓는데 필요 없잖아. 요거밖에 필요 없으니까 늑대우리 그냥 짓자. 오크가 솔직히 초반에 좋긴 한데 일단 그냥 어떻게든 가보자. 일단 제가 지금 맵을 모르니까. 뭐야, 당신의 말이 당신보다 먼저 먼 곳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신음소리입니다. 몸에서 오싹한 기운이 흐르지만 당신이 계속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자,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턴 종료하고. 우린 모두 굶어 죽을 것이다, 보급이 끊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크로맨서들이 이 지역에 넓게 퍼져있나봐요.
19금이라뇨? 아, 전혀 그런 생각,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닌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절벽 위에 둥지를 지어주면은 다음 테크로 베이모스 동굴 바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 자원이 웬만큼 많지 않으면은 불가능 난이도로 했을 때 패스트 베이모스들 테크를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대수 좀비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스탯부터 받자. 자, 과연 스탯을 가르쳐줄지, 스탯을 가르쳐줄지 아니면은 스킬을 가르쳐줄지 세이브를 해보고 가봅시다. 스탯이네, 좋네. 자, 그 다음 턴 종료하고 최대한 자원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요런 돈이 올라가는 장소 있잖아요. 요런거 닥치는 대로 모아야 돼요, 이제. 자, 열대수 좀비가 있는데 공격을 하고. 아, 동눈 진짜 좋아하셔, 다들. 다들 왜 이렇게 동눈을 좋아하나 모르겠어. 자, 요 좀비 같은 경우는 이동력이 굉장히 딸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고요. 방어 쭉 하다가 턴 오면은 다시 대기 쭉 하시고요. 아, 항해술. 항해술 동눈 진짜 희맘에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들 무슨 스킬이 뜰까? 여기선 뭐가 나올까? 막 요런 말 하면 항상 동눈, 항해술. 다들 마음이 마음이 다들 사악하셔 되게. 자, 다시 한번 턴을 쭉 넘기고요. 자, 와라 와라. 덤벼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공격을 해줘야겠죠. 줄 수 있는 피해는 20에서 44의 피해. 대충 한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가서 대충 때려주시고요. 어우씨, 최소 피해를 줬나보네.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이럴수가. 자, 그리고 일자리로 반격을 빼야겠죠. 일자리로 요렇게 반격을 빼시고요. 여기 요거까지 요렇게 두 마리 반격 빼고요.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뺍니다. 요렇게 죽지 않도록 빼고요. 올라가서 요거 도와주고 내려와서 요거 때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도망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도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맞는구나. 아니, 몰라. 아, 몰랑. 돌아가. 자, 요렇게 돌아... 대기 한번 했구나. 아이, 다행이네. 자, 요렇게 올라가시고요. 네 칸이 안 되죠? 대기를 한번 타겠습니다. 쭉 또 대기를 타고... 됐네? 아, 이런 칸수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칸이 됐네. 난 네 칸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뭐 마무리. 요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반격을 빼겠습니다. 요 녀석으로 반격을 요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 요 네 마리, 요 네 마리는 일단 무시하고 요 녀석으로 내려와서 선빵, 선빵을 요렇게 날려주시면은 젠장, 반격이 안 빠졌네. 아, 대기한 걸 써버렸구나. 괜찮아. 어차피 HP 많어. 자, 요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와라. 12마리, 9마리. 자, 원래 처음 부분은 미션의 제일 처음 부분은 그냥 요렇게 6탄전이죠 뭐. 대충 막 때려 박읍시다. 자, 공평의 펜던트. 나 이런거 안 바래. 돈이나 주란 말이야, 돈. 자, 불기둥. 야, 이거 맵이 좁아가지고 다 보인다. 불기둥 하나에 다 보여. 일단은 7일이 지나기 전까지 만골드를 어떻게 해서든 모으고 싶은데. 자, 택도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5일차고 여기 금 많다. 아, 바로 일로 달릴 걸 그랬다. 역시 스트롱홀드는 그 맵을 다 알아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공략을 보고 해야 돼요, 스트롱홀드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시민의 관을 지어주겠습니다. 왜냐? 여기서 2500을 쓰면 3일치가 남아있으니까 3일치면은 3000골드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인데다가 밑에 일단 금이 있으니까 요렇게 생산해주겠습니다. 아, 네, 2주차에 뽑을 수 있긴 한데 2주차에 뽑는 거는 솔직히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베이모스를 짓는데 또 필요한 게 요 크리스탈. 목재랑 철광석은 알아서 늘어나니까 크리스탈을 조금 주워주면 될 것 같은데 마침 딱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 난이도를 임파서블로 안 할 경우, 안 할 경우에는 요렇게 자원이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난이도가 임파서블 난이도이기 때문에 요렇게 패스트 베이모스 테크를 하는데 무리가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돈을 계속해서 모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희망이 있어. 자, 하지만 세계수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세계수를 지킬 수 있겠는가? 당연한 말이죠. 포술 배울까 미리?
스트롱홀드에게 있어서 포수는 좋긴 한데 근데 또 타르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란 말이지. 배우지 말자. 방어술 배우자. 타르넘은 육탄전을 하자. 아, 어떡하지, 고민 때린다. 자, 일단 방어술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 근데 잠깐만, 세뇌가, 아... 뭐야? 방어술 됐네? 이게 더블클릭을 하면은 지 맘대로 배워진단 말이지. 이게 좀 위험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어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바바리안이 방어라니. 솔직히 방어술은 제가 안 좋아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맞고 하는 엽기 플레이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술을 안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병력이 좀 많다. 아, 이거 아무래도 위로 가지 말고 여기로 무조건 달렸어야겠다. 약간 좀 루트를 잘못 탔네. 요거는 위로 달렸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먹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던져주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오지 않겠죠. 역시 게임을 할 때는 공략을 알아야 쉽지. 그치만 뭐 어쩔 수 없죠. 공략을 알면 재미가 없는데. 네 마리 다섯 마리. 자, 그냥 때려 박읍시다. 육탄전 가자. 몰라, 그냥 막 때려. 어떻게든 될 거야. 자, 간절히 바라면은 우주가 다 이뤄진다고 했으니까 우주한테 한번 맡겨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고 보자, 다섯 마리 그리고 이동거리가 네 칸이니까 위에 녀석을 지키려면은 여길 둘러싸면 되겠지. 여기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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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구나. 모자르네. 어쩔 수가 없네. 자, 요렇게 얘까지 쓰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를 막으면은 요 녀석은 한 마리밖에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제 마음을 놓고 위에 거를 때려주겠습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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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자, 위에 거 잡으시고요. 요렇게 대기. 포트리스 편에서 바로 타자를 뽑읍시다. 아하. 아이고, 막은 게 또 독이 됐네. 못 때려. 이럴 땐 빠지면 되지. 자, 빠지면서 턴을 좀 벌어봅시다. 잠깐만, 잘못 뺐다.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을 최대한 따돌릴 수 있게끔 뺐어야 되는데 요렇게 빼고, 자, 요 녀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여기다 빼고, 자, 이제 나머지도 이쪽으로 쭉 뺍니다. 최대한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얘를 유인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자, 여기. 여기. 자, 뒤로. 잠깐만. 쟤네도 왠지 대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닐 거야. 자, 대기. 아니네. 오케이.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병력을 분산시켜가면서 최대한 한번 맞짱을 떠볼 건데, 아, 턴이 상당히 구리게 돌아오네요. 좋지 않습니다. 요 녀석으로 일단 반격 빼고, 자,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마음껏 때리고요. 어차피 죽을거 가서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 녀석을 계속해서 유인을 해주겠습니다. 아, 포술 배울걸 그랬다. 아, 이거 다시 하고 싶다. 여러분 다시 하면 안될까요? 포술 배우고 싶어. 자, 이거 포술 배워야 될것 같아.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방어술이 아니고 포술일 것 같아. 아무리 포술 특기가 아니어도 역시 그 역시 그 스트롱홀드는 네, 다시 하는 대신 오르나미 씨 댄스 추가. 아이고, 아, 포술을 배우고 싶어졌어. 굉장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다음 미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춤추면 다시 할 수 있음. 다음을 생각을 안 했네요, 제가. 7. 일단은 요거부터 잡고. 선빵! 선빵 최고! 긴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선빵 필승! 특수 능력 되게 잘 뜨네, 이 자식들이. 치사하게 나는 안 뜨는데 얘네만 잘 떠. 자, 일단 HP가 적은 녀석부터 공격을 하겠습니다. 알로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뒤로 빠지고. 자, 멍멍이로 가서 때리잡고. 자, 일단 대기 한번. 아, 한 마리 남았어. 망했어.
자, 일단 뭐 때리고 죽었네. 가서 또 때려. 계속 때려. 때리고 때려. 자, 일단 멍멍이가 있으니까 이기기는 하는데 아, 역시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됐어요. 여기를 먼저 왔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자, 일단 두 마리. 자, 맞고 가서 잡고. 네, 어제 포술 하나만 나옴. 그래요? 요걸 이미 해보셨나 보구나.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포술이 또 나올 것 같은데 방어술 자리로 스킬 자리를 하나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아, 그렇게 나오라고요? 자, 이거 10,000원 안되겠다. 이거 먹고 저거까지 안 닿으니까 안되겠다. 어떻게 할까? 이거 먹고 저거까지 먹는다 쳐도 3600골드면은 안되네. 결국엔 안되네. 자, 패스트 베이모스 테크는 실패했네요. 어쩔 수가 없네. 실패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법사 길드는 좀 비싸다. 시장을 짓자. 시청을 짓기 위해서 시장을 짓고요. 이반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이반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치맥사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금을 굳이 먹어줄 필요... 아, 잠깐만요. 레이스 생각을 안 했네? 어떻게 되겠지 뭐. 아, 바로 그냥 일로 달렸으면 금덩이 3개에다 금광이 있으니까 패스트 베이모스 테크를 탈 수 있었는데. 어허, 아, 이래서 스트롱홀드는 공략이 있어야 돼.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 자, 요 상태로 턴 종료하겠습니다. 티에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춤추고 처음부터 다시? 그럴 순 없죠. 자, 금 먹고 숨은 먹고. 자, 이 상태에서 병력이 없어서 레이스를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시청 태클 타기 위해서 대장간을 미리 짓고. 아, 그래요? 나 외에는 다 적입니다. 자, 여기 갈 필요 없죠? 자,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꼬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꼬여있는 상태고요. 자, 마법사 길드 1단계. 일단 마법책은 사야 중간에 뭐 마법의 전당 막 이런 데서 마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스컬님, 감자칩 블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법책을 하나 사겠습니다. 요게 있어야 일단 돌아다니면서 마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번 주차 넘어가기 전에 베이모스 동굴을 짓는 건데 저 밑쪽에 그 금광이 있으니까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늑돌이랑 괴조가 7이고 늑돌이가 6이었나? 6이구나. 자, 그럼 괴졸 한 마리를 못 뽑네, 이런. 요걸 올리자. 요렇게 하자. 혼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차피 할 것도 없고 다음 턴에 좀 더 많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5명의 부하들 데려와서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아, 맞죠. 그러고 보니까 다음 미션을 넘어가는 게 몇 명이지? 2명이구나. 자, 타르넘과 두 명의 영웅이 다음 미션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괴조를 세 마리밖에 못 뽑네요.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그걸 못 뽑겠는데, 요번 주에도 베이모스를 못 찍겠는데. 네, 솔직히 그 스트롱홀드의 선턴잡이용 유닛은, 초반 선턴잡이용 유닛은 그 썬더버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아, 나도 투게더 먹고 싶다, 오랜만에. 자, 레이스를 공격해봅시다. 레이스가 요렇게 5마리가 나왔는데 요 녀석은 마나를 흡수해가기 때문에 마나를 그냥 마구마구 써버립시다. 요렇게 한발 내기. 저렇게 제 마나를 뺏어가죠, 자식들이. 내기, 내기. 잠깐만, 7칸이지? 빠지자. 빠지고 너도 대기. 방어. 네 마리 내려가고. 네, 시청 올리지 말고 베이모스 먼저 갔어야 할 듯. 아, 그러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요번 주차에 못 뽑을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도네요.
자, 거기다가 이동거리 계산도 조금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딱히 좋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괴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명력 60짜리예요 몸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4마리를 이렇게 공격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마리밖에 안 남죠. 그리고 우리 늑돌이로, 아 늑돌이 죽겠네? 한 마리 남았네? 자, 얘네를 시간을 끌까 아니면 때릴까? 그냥 시간 끌자. 어차피 괴조가 다 잡아야 되는 거. 방어나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자, 네 마리 마무리하고요. 어차피 괴조가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마리 중에 HP가 좀 달아있는 거 이렇게 잡고요. 자, 39가 남아있으니까 문제 없죠. 역시 한번 딱 해보면은 아, 이 미션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감이 오는데, 해보기 전에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그냥 뭣도 모르고 덤비니까 이런 식의 피해가 좀 나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자, 불마법 방어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많이 잘못했어, 많이. 자, 금광 일단 먹었고요. 이쪽에 일단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금이 있고 저기서 금을 좀 팍팍 뽑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돈을 계속 모아야겠습니다. 베이모스 동굴을 최대한 좀 어떻게든 지어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학자가 저에게 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가봅시다. 마력이네요. 좋은 거 주네. 덩치 받고 수십의 좀비가 있는데 좀비들은 괴조한테는 밥이죠. 밥. 넘나 재앙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대기 대기는 좋은 것이죠. 보자. 네, 얘 잡으시고 돈부터 바로 주우셔야 할 듯. 아, 그쵸. 돈을 최우선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쯤에 있으면은 안 맞겠고, 자, 밑쪽에서 두 마리 상대할 수 있는 요 위치에서 요렇게 두 마리를 상대해주고요. 아, 근데 또 데미지가 안 뜨면은 최대 데미지가 좀 구리면은 잡질도 못하네. 그 다음에 대기를 탔기 때문에 빠지겠습니다. 대기 김대기. 저 그때 말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스타를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한 1, 2세대 정도 프로게이머들밖에 몰라가지고 참 어릴 때 막 김대기, 이기석, 또 누구였지? 기욤 패트리 이런 사람들 나올 때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자, 어쨌든 올라가서 어이구, 아 특수능력이 떠버렸네요. 그치만 10밖에 안 달았으니까 무시하고 공격. 자, 좀비에게 이제 슬슬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기 시작했죠? 1, 2, 3, 4 닿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뺍니다. 자, 반격으로 일단 마무리했고요. 아, 좀비 능력은 저 꾸정물, 방금 뜬 것처럼 꾸정물 상태. 보시면은, 자, 우리 괴조의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방어력이 원래 11인데 10이 돼버렸죠. 요런 식으로, 네, 아파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집니다. 자, 요렇게 일단 좀비를 마무리했고요. 궁술은, 어떡하지? 스트롱홀드의 원거리 딜러가 오크랑 사이클로스 뿐이잖아요. 그래서 궁술을 배울지, 이거 너무 잘못했어, 너무. 그냥 처음에 포술과 궁술 태클 탔어야 초반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잘못했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궁술이랑 포술을 아예 배우지 말고, 그냥 이런 쪽으로 밀자. 그냥 밀자. 네, 춤은 출 수 없습니다. 춤은 안 돼요. 그럴 순 없습니다. 이거 이래도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걸 먹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금이 지금, 어떡하지? 시장 지을까? 일단 요걸 쳐야 여기 갈 수 있고. 아, 어떡해, 이거. 안 되겠어. 자, 마나 없고요. 대기. 파괴왕에겐 전진뿐? 아니, 파괴왕이라뇨. 제가 얼마나 선량한 플레이를 하는데. 그거는 저에 대한 오명이군요.